이탈리아의 보카체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이 소설을 아실 겁니다. 이 데카메론이라는 말은 열흘간의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책의 이야기는 흑사병, 이 페스트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348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
얼마나 이 도시의 이름이 아름다우면 뭐 가게, 뭐 술집, 극장 뭐 이름들이 막 피렌체라는 이름이 막 써질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항바이러스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피렌체에 흑사병이 그냥 그 들어오니까 뭐 속수무책입니다.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페스트로 가족을 잃은 7명의 과부들이 이제 자기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피렌체 성당에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살 길을 찾자,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나서자.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 7명과 미사에 참석한 젊은 청년 3명이 함께 저 교회에 있는 별장으로 떠납니다. 우리 교회 이 곤지암 같은 곳에 있으면요 뭐 전염병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고 다짐합니다. 이들은 10명이 하루에 한 편씩 열흘 동안 100편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해악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죠. 평생 거짓말로 살다가 죽을 때도 거짓말을 해서 성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권력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가, 이런 군상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막 배꼽을 잡아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피렌체의 고리대금업자인 차필레토라는 사람이 떼인 돈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의 브로그뉴를 방문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때라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신부를 초청합니다. 성직자를 초청해서 진지하게 아주 감동적인 이 고백, 그걸 뭐라고 하냐, 미사, 이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고해성사에 감동한 성직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차필레토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설교 소재까지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해성사는 거짓말이었어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희대의 거짓말장이 차필레토는 유명한 성자가 되고, 그리고 성직자는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어대는 이야기가 바로 데카메론의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보카치오는 이 데카메론의 소설에서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즐거운 일을 찾아, 그보다 효과적인 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설을 읽으면요 한심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파구를 찾자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8,000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망자는 뭐 70명이 약간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 죽었는데 우리의 거리는요, 도시와 이 모든 거리는 말이요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시체가 얼마나 거리에 널브러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때 보카치오는 너무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살아가자는 거요. 인생의 재미와 기쁨, 그리고 꿈과 행복을 찾아서 살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과는 반대로 데카메론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후세에 인곡이라고 부릅니다. 인곡, 인간이 중심이 된 해악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데카메론이 문의 부흥과 인문주의의 시작이라고, 문의 부흥과 인문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서는 안 된다, 공포에 떨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즐거움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신나는 얘기도 하고요, 좀 여유를 갖고 꿈과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여러분 공원에 가면 이제 꽃도 피고요, 엊그제 자 그 산에 갔더니 왜 진달래 꽃몽어니가, 야 아무리 삶이 아파도 꽃은 피어나는구나,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오는구나, 이런 생각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좀 산도 가시고요, 공원도 가세요. 공원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스크 쓰시고요. 이 누군 너무 죽은 도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방에서만 있으면 안 해야 된다 이거요. 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내면이 너무 황폐해져요. 우리 마음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답답함은 가족의 우울함과 사회적 우울함으로 번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여유를 좀 가지고 살자. 집에서 맨날
TV나 틀어놓고 이 방송 저 방송 뭐 어쩌다가 뭐 미스터 트롯도만 재미있다고 하대요. 나는 뭐 유튜브로만 가끔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막 디프레스가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산책하는 재미도 느끼고 분당에 사신 분들 좀 여러분요 그거 뭐 단천 건인다고 무슨 뭐 바이러스가 옮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야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겨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요즘요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그러느냐?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소파에 앉아가서 TV만 보니까 살이 확진자들이 많대요. 살이 확진자들. 이런 조크를 한다고 또 누가 비판할지 모르겠는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을 죽자고 달라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동선을 살펴보니까 뭐냐? 식당, 주방, 거실, 식당, 주방, 거실 맨날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여유롭게 삽시다. 여러분 데카모린 뭐 이 그 소설처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오늘 또 좋은 날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 좋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모든 생각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데카메론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요 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이없는 은혜 이런 어처구니없는 어메이징 그리스를 우리가 야 수많은 사람이 별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우리는 왜 살았는가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거룩한 신적인 소명과 거룩한 감동에 확 울먹거리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럽의 문의 부흥이 여러분 달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이분 저분 어떻습니까? 교인은 어떻습니까? 또 장로님 어떻습니까? 가족은 괜찮습니까?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음압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장로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권사님들끼리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했대요. 윷놀이.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도 마스크를 끼고 해야지요. 여러분 예배도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윷놀이 너무 좋아가지고 권사님들 화끈해가지고 막 유시야 뭐야 아차 하다가 침이 튀겨가지고 그 자리에 몇 명이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선포합니다. 코로나 6이 끝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로 윷놀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장로님들도 윷놀이하지 마세요. 무슨 윷놀이를 하다가 아 참 아니 우리가 안 보이면 조용히 기도하고 간증하며 아 우리가 정말 이거 끝나면 우리가 교회 더 봉사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가슴이 울먹거리는 얘기를 해야지요. 이 신곡이라 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은 위대한 신곡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 이 믹담은요 도장을 파다 아니면은 뭐 예? 이 철의 색이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교훈이요 너무나 귀한 황금시 이걸 믹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편, 수많은 이 믹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1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보니까 아, 광야에서 진정으로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요, 광야에 뭐 조그마한 요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새는 별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이 무슨 피할 곳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할 바위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이승만 박사가 막 6.25 때 얼마나 많이 이 노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도요, 한동안은 이 노래가 국가였습니다. 이 노래가 국가였어요. 애국가이라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때는요, 이 찬송 많이 부르면 좋습니다. 여러분, 고적하고 힘들고 무기력함에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생각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오늘 유튜브로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할 저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랍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자, 오늘 2절요, 배에다 힘을 주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왕입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입니다. 모든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을 다 다스리고 조공을 받아먹은 절대 황제란 말이죠. 권력과 영예와 명예 그리고 영광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돈이 어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복이 아니래요.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야, 주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요. 주님 외에는 자신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도 여러분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은 내용의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갑자기 대상을 바꾸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고 주님이 자신의 전부인데 그런 마인드와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저들이 나의 기쁨이고 저들이 나의 행복이고 저들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자, 3절 또 한번 배에다 힘을 주고 읽어야 돼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이 존귀한 자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축복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인드로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니 아, 당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당신들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다윗이 하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왜냐?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란 말이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찌 다윗을 따라가겠어요? 저는 다윗의 비서도 못돼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먼 소시적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다윗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흉내를 내려고 다윗과 같은 의협심, 하나님 나도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눈물겹게 여러분이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화면 앞에서 여기 소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 여러분들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젖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먹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대요. 손바닥에다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손바닥에다 여러분을 기록해 놓으셨대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위해 훅 불어넣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짐승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평생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용서 지음 받은 이 몸을 죽게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코로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 벌벌 때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다고 외치세요.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는다. 천박한 사람이 졸아요. 주여 나는 졸지 않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벤 스위트랜드라는 세일즈맨이 의기소침하여 한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을 뭐 세일즈하려고 내가 세일하려고 만나러 가도 다 피합니다. 피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주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I'm a majestic man. 나는 위대한 직원이다. I'm a majestic salesman.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낮에 또 저 계속해서,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막 그냥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직원이다 말이요. 그랬는데 이게 뻔한 얘기죠. 1년 후에 그가 그 회사에서 탑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50에 이르기까지 벤 스위트랜드는 참으로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했더니 탑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거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코로나 위기 난국 속에서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자녀다. 나는 위대한 장로다. 나는 위대한 권사다. 나는 위대한 전도사다. 할렐루야. 나는 위대한 목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염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가, 여러분 뭐 우리 세무소장도 계시지만, 아니 무슨 이런다고 누가 세금 물어요? 누가 세금 물어요 여러분? 그분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전환을 또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더 존중한 자래요. 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는 거요. 자, 시편 16편 4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요? 기쁨을 주실 것이라 이 말이죠. 행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난 절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호기심으로 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존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자기 눈에 그렇게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존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래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본업으로 살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요, 아, 이 어려운 가운데 창의적 헌신을 하고 창조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형제보다 가족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불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유, 여러분, 저도요 핑계 줬고 떡 사 먹는다고 아이고 곤지암 기도원에 완전히 첩첩산중이요. 그런데 가서 딱 좀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요 뭐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저녁까지 6번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해요. 근데 여러분요 뭐 이게 진짜 저는 즐기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에 아니 제가 11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유튜브로 하는 데까지 거 뭐 그냥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기를 몇 주 가보세요. 한두 달 해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문화적 영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 아, 유튜브로 이제 한번 예배드리면 되겠네. 내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1부 2부 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하죠. 수요 1부 2부요 금요 철학까지 요즘 제가 진짜 코피가 쏟아질 정도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예배 나오며 유튜브로 시청하며 함께 은혜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중단된 적이 없어요. 혹시나 우리 교인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6.25 중에도 여러분 예배는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콜레라가 뭐 그냥 기승을 부리고 또 스페인 독감이 그냥 완전히 창궐해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려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3.1운동 했다니까요. 오히려 3.1운동 했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포항 지진 때도 여러분 예배가 한 번도 다쳐진 적이 없어요. 저는 수요 밤 예배 안 드리면 뭐 그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수요일 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금남로를 지나다가 5.18 중에 총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수요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아, 예배가 소홀히 되는 문화, 한국교회가 예배 문화가 완전히 그냥 꺼질까, 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진짜 며칠 동안 잠 못 이뤘어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내가 글을 썼어요. 이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라질 불꽃이었다면 지금까지 존재 자체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기로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못 나와도 돼요.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그냥 북적대시기를 바라며 오늘 온라인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주일날 도떼기 시장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그냥 북적대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등록자들이 이제는 막 그냥 지금까지 못했던 막 수백 명씩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본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과 직장 다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우리 손종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뭐죠? 일의 머트리얼스는 사실은 부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장로님 냉동사업 이게 부업이요. 부업 진짜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본업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본업으로 삼아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생업장 우리의 부업 아르바이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목회자를 하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본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눈물겨운데 뭐 요즘 같아 무슨 뭐 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헌금이 나오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목사님이 힘드시죠,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보험금까지 찾아가지고 세상에
어느 집에 갔더니 집이 대구더라고. 대구야 대구. 그래서 현금 더라고 그랬어요. 더라고. 대구의 개척교회 우리가 월세 대주니까 더라고 말이요.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자 성경 확인해 볼까요?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분깃, 나의 기업, 나의 모든 직장과 생업장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십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바라도록 너로 깨닫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렵지 않대. 전염병 같은 거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뿐이지요. 어떠한 환난과 재앙도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하나 못 지켜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시편 91편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야 너한테는 재앙 안 와. 걱정하지 마. 내가 불사계로, 내가 생명사계로, 분리의 성곽으로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거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는가? 잽싸게 들어주세요. 자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바로 응답하시고 응답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나카노 노부코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하면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아 진짜 저도 보면요 나도 좀 잘 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놈들이 많아요. 나는 놈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날아요. 날아. 그러면 날아. 그런데 이 나는 놈보다도 또 뭐냐 운 좋은 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 좋은 놈들을 전부 다 지켜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섯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운이 좋더라는 거요. 세상 사람 보기에도 기도 많이 하면 운이 좋더라는 거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칠기삼. 우리가 100% 노력해봤자 그거는 30%고 운이 70% 따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소목사 되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운수가 대통운 사람입니다. 저는요. 에? 나는요 어릴 때부터 제가 무슨 뭐 팔자가 늘어지고 좋은 뭐 훌륭한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요즘도 보면요 나는 가만히 있지 뭐 대구 지역에도 나 모른 채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숨어 있으면 좀 나는 괜히 전화해 무슨 뭐 어려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참 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욕도 먹어요 막 그냥 에? 아 무슨 저 그냥 우리 그 경기도 지사님이 뭐 그 할 때도 여러분 봐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면 또 뒤에서 또 감자 먹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공격하고 뭐 이런 사람 있지만 결국은 제가 다 승리합니다. 저는 역전의 명수예요. 저는 군산상고를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몰라. 왜 그러느냐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아 목사님 목사 운 얘기라느냐 참 이 사람이 용어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운수가 대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이 고구마 덩굴처럼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운 좋네. 운 좋은 사람은 나는 놈보다 더 나는 놈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기 소목사처럼 운수가 대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서 원시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양반이 뭐 나로 배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존을 가보니까 대단하대. 대단해. 아마존 강에 비하면 한강은 실개천이요. 아마존은 바다입니다. 끝이 안 보여 저 강이요. 저 노래하는 강. 나이가 젊으면 미스터 트롯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에 참 그러면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데 아마존 숲 정말 그런 곳에서 몇 달 좀 살고 싶어요. 차 그냥 아마존 이제 상류에서 찍은 저 이 사진 조용한 저곳에 뗏목 하나 두고 낚시하고 그러면 이런 막 그냥 메기가 올라오는데 말이죠. 근데 어느 선교사가 그 실개천을 하나 건너요. 가슴이 넘치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아이 세상에 앞불사 무슨 일입니까? 길이가 20m 가까이 되는 아나콘다 아세요? 아나콘다. 요 아나콘다가요 뱀 대가리를 딱 내놓고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와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원주민들이 바라보면서요. 와 저 선교사 이제 아나콘다 밥이 되겠구나. 완전히 그냥 칭칭 감아서 질식이 가지고 그냥 삼키겠구나. 여러분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나콘다를 쫓아주시옵소서.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요. 그래서 거대한 아나콘다를 향하여 명령을 했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아나콘다여 어서 너의 집구석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선교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콘다는 몸을 징감더니 혓바닥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딱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족들이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사는 다르구나. 그래서 다 부족이 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면은요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세요. 존귀하는 자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코로나 위기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속에 기도만은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용기 장로님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 때 우리나라가 제발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난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도 말이죠 많이 가서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할 때 이분에게 배웠어요. 정신적 동력. 그러니까 용기, 참 용기. 김용기, 조용기. 용기가 너무 좋아요. 나도 소용기라고 한번 지어볼까 싶어서요. 사랑하는 쇼용기 말이요. 자, 근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의회 의장 시절에 30명의 일행과 함께 가난동군학교를 찾아왔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빵 조각을 말이죠. 이 박정희 의장이 말이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먹어.
그럴 때 김영기 장로가 키다 작아요 호통을 치면서 어이 박군 우리 학교에 와서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해야 돼. 식사 기도 안 하면 저 돼지 마구간에 집어쳐. 그러니까 빵을 내려놓고 박정희 의장이 그 권력이 서슬퍼런 사람이 식사 기도를 딱 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존귀가 있고 권위가 있으면 그 서슬퍼런 권력자 앞에 박군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이분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여러분 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구국기도실에서는 이런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느라 온 계례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느라 조국이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블레싱을 합시다. 블레싱, 블레싱, 블레싱.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블레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오늘 우리 예배가 다 우리 민족의 이런 블레싱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민족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보내고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